엄마 같은 마음으로.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학부모들까지 적극 지원하고 나섰는데요. 학교마다 주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급식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게 있으면 나쁜 짓 못하거든요. 그렇죠. 채소, 뭐 다 그 들어가는 소스류까지 쌀 뭐 이런 것들 신선한지 보고 또 유통기한 같은 거 검수되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. 식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, 원산지 파악 등의 검수를 거친 후 급식이 조리되는 과정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맛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같아서 안심하게 됐습니다. 이러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최근 학교 급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. 충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. 이곳에 들어가려면 개인 청결은 기본이요. 소독된 모자와 앞치마 그리고 고무장갑을 착용해야만 합니다. 어머니 오늘 메뉴가 뭐예요? 버섯 들깨 스테이크. 위생관리 외에도 이곳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급식 원칙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. 이 간장도 그중 하나입니다. 국간장이에요. 국간장, 소금간을 안 하시고 간장간을 하세요? 네, 소금은 너무 짜고요. 염도를 줄이기 위해서요. 국간장을 하면 조금 질짜거든요. 간장을 쓰게 되면 소금보다 적은 나트륨 함량으로 동일한 소금과 동일한 짠맛을 낼 수가 있는데요. 간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리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, 당류와 같은 많은 다양한 맛물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맛물질이 짠맛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. 올해부터 급식의 모든 메뉴를 싱겁게 제공하고 있다는 이 학교. 0.5 나왔어요.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염도 0.8%보다 낮은 수치인데요. 시중 판매되는 국물 요리와 짬뽕 국물 염도 측정 결과는 1.0에서 1.2%. 이를 밀리그램으로 환산하면 1000에서 1200밀리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인 2000밀리그램과 비교했을 때 한 끼만으로도 기준치의 절반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.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처럼 짠맛에 익숙해져 있었던 건데요. 저염 급식이 입에 맞지 않아 한동안 고생했다는 아이들. 근데 그 적응 맛이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달라졌습니다. 좀 싱거웠어요. 지금은 싱거웠어요. 그 싱거웠던 게 얼마나 갔던 것 같아? 얼마 안 가네요. 잘 못 먹었는데 두 달 전부터는 좀 이게 좀 익숙해지면 짠 거 못 먹어요. 안전한 식재료로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즐기고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. 급식 메뉴의 대부분을 지역 농산물로 만들고 있다는 이곳. 평생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80에서 한 90% 사용하고 있어요.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50km 내에 있는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일명 로컬 푸드 식단을 제공한다는 건데요. 믿고 먹을 수 있겠네.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들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정말 신선하겠네요. 네. 뿐만 아니라 학교 옆 텃밭을 활용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직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키우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채소와 좀 더 가까워지겠어요. 이렇게 수확한 식재료는 그날 바로 아이들 급식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. 이날 아이들이 수확한 쪽파는 맛있는 팥국으로 조리됐는데요. 농약은 전혀 뿌리지 않은 말 그대로 친환경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과 내 손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차려진 한 끼 밥상. 친환경 식재료로 위생적으로 만든 음식을 마음껏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. 아이들이 반응이 궁금한데요. 맛있어요. 매콤하면서 아삭아삭해요. 유기농으로 만드니까 진짜 맛있어. 또 다른 학교. 일부 학교 급식 재료에 비해 유난히 많은 양의 채소가 보이는데요.